끈목을 가닥으로 늘어뜨려 다양한 모양으로 맺는 전통 공예품 매듭. 매듭은 놀이개와 장신구, 유소 등이 있는데요. 단순히 맺고 엮는 것 외에 한국인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미와 외형적인 미가 모두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손에서 손으로 긴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매듭을 60년째 만들며 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영미 전승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손을 타고 넘어 현대까지 매듭이 전승된 것처럼 심영미 전승자도 제자들을 통해 전통 매듭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승자가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은 곳곳에서 매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승자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사람. 바로 며느리이자 전통 매듭 계승자인 진영 씨입니다. 전에 그냥 취미로 이것저것 하면서 매듭이 그 사이에 잠깐 배운 적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그래서 가업이니까 예, 그냥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적성이 맞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잘 맞고 그래서 예,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이 저를 아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약간 이렇게 행동가짐이나 그런 걸 신경 써야지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아 내가 약간 조금 공인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몸조심이나 말조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이런 유물재현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겨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후대에 좀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적의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매듭을 하기 전과 지금 하고 나서 조금 달라진 점 같습니다. 이게 매듭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매듭을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어머님 작품은 그 균형과 질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예, 그래서 정답, 매듭에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한 정답 같은 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폐물이 들어가고 두 사람에겐 공통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땐 아주 신중하게 참여하며 공을 들이는데요. 바로 유물 재현과 복원 작업이죠. 과거 조상들의 의생활부터 장식까지 두루 쓰인 매듭을 당시 모습 그대로 현재로 가져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도 즐거운 연구이자 작업입니다. 바늘구멍 없는 술을 찾는다고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여기는 오면 될 거라고 그래서 왔는데 에,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바늘구멍 없는 술을 어떻게 하냐고 난 그건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동님은 오면은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왔는데 그러지 말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선생님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찾아가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다 어디는 안 다녀왔겠냐고 내가 한 달 넘게 다니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가셨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러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 양반이 본인은 할 줄 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소를 이제 유물에 대한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작은 태조 어진이었지만 정몽조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뭐 최재공 또 영조 임금 또 영조 임금 그 군대 연인군 때 그때 당시 뭐 그런 것들이 다 조상에 대한 매듭은 다 유소라고 해요. 그래 그런 것 그런 유물들을 재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20여 점을 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도 해놓고 나면은 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뿌듯하고 이걸 여태까지 뭐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만 했지만 이것은 살기 위한 것보다 미래의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떠나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족도 되고 또 옛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요. 아무리 해도 옛날 어른들처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반성하기도 하고 일종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물재현은 들어오면 머리가 조금 아프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예, 그런 작업들입니다. 심영미 전승자와 박진영 계승자의 최근 고민은 더 많은 후진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국가에서 한 번 더 하듯이 개수를 늘려서 얘는 이제 다섯 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통 매듭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계승자 진영 씨는 대학교 온라인 강의 출강 외에도 공방에서 매듭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색의 실을 골라 다양한 형태로 엮는 재미도 있고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죠. 약간 좀 전통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영향이 많았어요. 엄마도 궁중 요리하시고 이모가 한복을 지으시고 외할머니가 술을 또 곡주를 담그시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접했다가 매듭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색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이 하나의 예쁜 어떤 물건으로 탄생을 하는데 팔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거 그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을 좀 연구를 해서 현대인 사람들이 좀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듭을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 오타와에 그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캐나다 주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통 문화와 그다음에 전통 공예를 같이 가르쳤어요. 책으로 보고 하나 그 익혀가지고 가르치면서 항상 그 좀 모자라고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번에는 기간을 좀 장기간 있으면서 그래도 많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좀 배워보자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받아주셔서 네, 요새 속성으로 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영 씨는 공방 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선수 매듭 기술을 가르칠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도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공방 수업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매듭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수업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처음에는 기본만 하다가 이제 기본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점차 늘려서 뭐 이제 하나하나 예, 과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강생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 아래 세대들이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되게끔 하려면 계속 가르쳐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면 그분들이 또 나가서 곳곳에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워서 또 이거를 많이 가르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도 많이 전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매듭은 보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채로 계속 연결이 되려면 또 많이 배워서 그게 또 이렇게 이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르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늘 든든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데요. 그때마다 두 손을 꼭 잡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외거집으로 60년 가깝게 일을 해온 사람은 그대로 가겠지만 이 제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 사실은 걱정스럽죠. 제가 지금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시고 저도 뭐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 며느리인데 며느리 세대인데 먹고 사는 게 보장이 안 되면 계속 하겠나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 전통 매듭을 만들고 연구하다 보면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심영미 전승자. 매일 보고 만드는 매듭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어 질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천직이 아닐까요? 이게 안 이뻤으면 60년 세월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이 매듭이 싫은 적은 없고 해놓으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그러다 보면 우리 집 양반이 지나가다가 또 본병이 도졌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예쁘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사람 내가 우리 집밖에 못 봤다. 매듭 부분에서 저는 끊자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술 때문에 박지성 교수가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재미있어요. 눈 뜨면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요. 눈 뜨면 그 시간 내 집에 공방이 있으니까는 그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는 제자들 뭐뭐를 수업을 할 건지를 미리 내일이 이제 수업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또 정리를 준비를 해놓고 그런 게 보람이에요. 누구보다 우리 매듭을 사랑하고 아끼는 심영미 전승자. 전승자가 남길 작품과 제자들은 그녀의 뒤를 이어 틀림없이 매듭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60년 가깝게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사실상 없지 싶습니다. 문화재 선생님들도 본인이 중간에 좋아서 배운 사람이지 저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아버님이 하시던 일 그대로 하면서 내가 또 나름대로 좋아서 발전시키면서 사회에서 내 위치를 좀 알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지금처럼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상태로 남이 보나 누가 보든지 간에 이대로만 유지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뭐 큰 거는 바라지 않아요. 매듭은 끈목을 사용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고 조여 만드는 형태를 뜻하는데 주로 의생활과 실내 장식에 많이 활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매듭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맺고 아래에 술을 달아 비례미와 율동미를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심영미 전승자는 우리 조상이 담아내고자 했던 한국인의 단아한 기품과 정서를 매듭에 고스란히 녹여내면 물론 유물 재현을 통해 우리 매듭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하는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